뿔이 왜 이렇게 길어? 아이 메가런 그런다면 위키 위키 어이 뭐야 아, 위키피디어의 네. 스카이러너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신작이 공개되었다 하면 수많은 이목을 끄는 요즘은 다른 의미로 이목을 끌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인기 브랜드 반다이 하이엔드 완성품 메탈 빌드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높인과 동시에 새로운 신작들이 공개되는 또 다른 무대 메타빌드 페스티벌 2024가 일본 아키하바라 타마시네이션 스토어에서 개시되었습니다. 7월부터 9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연히도 그 기간 동안 일본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컬렉터 분들께서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신작 메타빌드들을 쭉 훑어보면서 우리들의 지출 계획을 또 한번 정비해보는 시간이 더 먼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주목의 첫 타자는 갓! 기동무트전 주의건담의 주역 기체 갓건담. 일단 보자마자 뭐야 뿔이 왜 이렇게 길어?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갓건담 자체가 뿔이 보통 건담들보다 좀 긴 편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뿔이 어깨를 커버할 정도까지 아니란 말이야. 는 발장을 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엔 특히 원작 애니메이션 2기 오프닝 트러스트 유 포에버에서의 그 실루엣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오프닝 보시면요 각 건담 뿔이 상당히 굉장히 길기도 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얼굴 크기는 이 모습보다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뿔 길이는 이 원작 애니메이션 오프닝보다도 더 긴 역대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만 긴 게 아니라 이 팔의 프로텍터 이쪽에 이 노란 클로도 길이가 굉장히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체적인 프로포션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무래도 기존의 최신작의 RG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 RG보다 좀 더 근육질의 느낌 두터운 인상이 있습니다. 근데 포징이 이게 최선이야? 두꺼워진 부분 때문에 살짝 포징이 덜 잡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하이레졸루션만큼의 볼륨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전면 스커트 역시 길고 넓은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도 다른 버전보다 긴 편인데요 또 등 뒤 제네레이터 쪽의 디자인은 이렇게 쭉 뻗은 부분이 조금 넓어 보이는 인상입니다. 메탈 빌드인 만큼 세세한 몰드는 물론 역대급이고요 다만 그래도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라거나 하는 느낌은 아직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건담 중에서는 라인이 아마 가장 각진 편이 아닐까 싶어요. 머리 크기는 로보톤 각 건담이 생각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 하지만 충분히 잘생겼고요 역시 로봇은 얼굴이다 베이스는 넣어주면 좋겠는데 옵션 세트려나? 이전의 상품화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풍은제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모습은 개발 중이다 뭐 심지어 20%밖에 안 됐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20%의 힘으로는 아직 우주의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 없으니까 뭐 일단 기동무스전 G건담을 좋아하는 팬의 한 명으로서 벌써 30주년이나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아무튼 메타빌드 갓건담 가야겠다. 다음은 저를 비롯한 많은 우주세기 빠분들이 또 기다리셨던 오랜만에 또 메타빌드 우주세기 제타건담입니다. 갓건담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파이널은 아닐 수 있어요. 극장판 작화 감독의 협력 모델링과 컬러링 모두 호화, 크리에이터 참여 등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이 제품에 대한 첫인상은요 MG제타 1.0? 이란 인상이 얼굴에서 살짝 느껴집니다. 위아래로 얼굴이 길기도 하지만 좌우로 또 한 번 길어서 좀 역삼각형 인상이 담긴 그런 모습 눈도 좀 부리부리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데 대신 또 몸통은 골반까지 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인상이 있습니다. 손도 크고 또 상체에서는 이 레드 콕핏 이 접히는 부분에 금속이 좀 눈에 띄는 편이고요 가슴의 각도는 MG 버카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찾은 편 이 옐로우 덕트 부분은 좌우로 꽤 길고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스커트 디자인을 보면은 프론트 스커트가 작고 사이드 스커트는 그에 비해 굉장히 큰 모습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요 부분 푸른 패치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뭔가 허리가 없는 느낌? 그 배바지 느낌이 좀 있어요. 해서 뭔가 그동안 전체적으로 MG 2.0 버카 등등 여기서 익숙해진 그 비율과는 조금 다른 느낌 거기서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호불호가 있기도 하고요. 다만 웨이브 라이더는 뭔가 푸른 면적이 작아 보이면서 라인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스커트분 처리도 뭔가 느낌이 나쁘지 않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수에서 이어지는 이 볼륨감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 되네요.
하이메가 런처는 옵션인 거지. 자, 그래서 제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메탈로보톤 디자인으로 사이즈 업한 상태로 나왔다면 고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이 신선하기도 하고, 근데 또 MG 버카에 그냥 만족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고로 요건 나중에 정식 프리뷰나 위키 진심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일 줄 알았는데 저것이었던 그것, 기동전사 건담 더불어 시즌2의 최종 보스, 리본즈 건담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 건담의 브리에이션 아이즈 건담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본즈 부터가 모형화가 많지 않은 제품이었다 보니까요, 이 제품이 1대 100 스케일의 메탈 빌드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제품. 원작의 인상을 잘 재현하고 있고요, 분명히 각이 좀 더 세련되게 들어간 흉부의 라인들, 앵그리 더 여러 번 들어간 어깨 아머, 근육질의 상박과 좀 더 샤프샤프한 외곽 디자인들이 일단은 눈에 띕니다. 추가로 골반의 센터, 팔의 하박이나 어깨 등등에서 보이는 골드 네오디움 액센트 컬러도 매력적입니다. 아스테라보다 큰 사이즈감도 훌륭하고요. 하지만 저같이 주역 기체 위주로 모으시는 분들은 자금을 생각하면은 리본즈를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또 8월에 뭐 나온다잖아. 그리고 메탈 빌드 드래곤 스케일, 드래곤 스케일이 붙으면 뭔가 필페이 아이콘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았던 메탈 빌드 성전사 담바인 시리즈 서바인의 후속작 벨빈이 공개되었습니다. 벨빈은, 그러니까 TV판에서는 담바인 빌바인의 계보로 주역 기체가 이어졌던 것에서 그 어른들의 사정으로 좀 이질적인 디자인을 보여줬던 빌바인을 오리지널 디자인 원작자 이즈부치 유타카가 새롭게 디자인한 버전이 바로 이 벨빈입니다. 본래 기본적으로는 청록색 컬러 패턴을 보여주었는데요, TV판 빌바인의 컬러 패턴을 지닌 버전도 존재했으니 그 뭐 나구 근육기 사단 전용 기체 버전이다 라고 하는 그 컬러 패턴으로 이 메타빌드 드래곤 스케일 벨빈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서 더 주인공 기체스러움이 강해졌는데요, 대신 그걸 유치하게 칠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무게감 있게 중후한 컬러링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펄과 메탈릭도 들어있고, 또 메타빌드 리파인이 되면서 갑옷에 들어간 골드 패턴 디테일 등등 때문에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해요. 하체가 꽤나 튼실해 보이는 부분도 특징입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두터워지고 있죠. 또 하체 이런 케이블 부분 등등은 좀 더 자연적인, 설정대로 강수에서 비롯된 디자인의 느낌이 든다. 또 본래 벨빈이 되면서 사라졌던 사격 무장이 들어있네요. 오라쇼트 라이프. 그리고 무엇보다 날개가 깔끔해졌다. 있지만 언제 또 바뀔지는 모르는 일이죠. 정도까지.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메탈빌드 페스티벌 2024를 맞이해서 주목의 메탈빌드 4인방을 살짝 맛보기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미티어? 이거 설정상 지혜남주보다 두 배는 큰데 진짜 초대물이 다가오는 거야? 라는 게 정말 현실화가 될지 어떨지, 이렇다 정말 메타빌드 된장까지 나오는 날이 오게 되진 않을지, 뭐 나오는 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현실이 슬프긴 하지만요. 어쨌든 파이널 버전으로 각 제품들 정식 공개를 또 기대하면서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